해가 갈수록 줄기가 많이 뻗으니 다리가 많이 달립니다. 위를 쳐다보니 엄청 달렸습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해 농막 뒤에 설치한 그늘막에 올렸더니 물론 햇빛도 차단하여 시원한 그늘도 생겼지만 운치도 있습니다. 봄에는 새하얀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앙증맞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니 그리고 여름에는 햇빛을 막아주니 겨울을 빼고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물론 달에 외에도 포도나 머루 또는 등나무도 그늘막으로 올리지만 달에는 나름대로 운치가 있습니다. 달에를 심은 지 4년째가 되니 이제야 위를 다 덮습니다. 땅이 척박한 타시 모양입니다. 이 달에는 겉모양은 토종 달에 같지만 실제로는 계량품 종인 일세 달에입니다. 산에 자생하는 야생 토종 달에는 이보다 열매가 더 작습니다. 물론 작으면 작은 대로 토종이라 자연스럽겠지만 원래 달에는 자웅 이주, 즉 암소가 따로 있어 안구름만 심어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세 달에는 자웅 동주로 암소가 따로 없습니다. 열매도 토종 달에보다 더 굵지만 자가 수정이 되니 암수 같이 심는 번거로움은 덜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일세 달에가 일본에서 개량된 것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종 야생 달에도 나름대로는 향채가 있지만 야생 특유의 해거리도 있고 달리는 수도 열매의 굵기도 또 당도도 차이가 있어 새품종으로 개량된 것이 많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세한, 대성, 칠보, 오템센스, 싱그린, 참그린 등 신품종과 묘목원에서 개량한 품종은 물론 유럽에서도 들여온 품종도 꽤나 많습니다. 열매의 색깔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자웅 이주여서 수분수로 숫나무도 같이 구입하여 심어야 합니다. 꼭 같은 품종의 쑥그루가 아니더라도 또 일세다리와 섞어 심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묘목을 구입할 때 묘목상에 수분수로 어느 품종이어도 되는지 확인하고 사야 안심입니다. 달에는 젊은 사람보다 시골에서 살아본 연세가 많은 분들에겐 향수가 남아있는 과일입니다. 산에 올랐다가 머루와 달에 따먹은 추억이 남아있는 분 아마 많을 것입니다. 무에 달린 무른 것을 직접 따먹거나 아니면 따다가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몰랑몰랑해지면 입속에 넣으면 새콤달콤한 것이 마치 산의 향기가 입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물론 샤인머스켓 포도 먹듯 껍질째 먹습니다. 껍질이 아주 부드럽고 얇아 벗겨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다래쥐라는 과실주를 담아도 됩니다. 비록 한 주만 있어도 병 속에 몇알 넣어두면 달콤한 달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으면 효소를 담아도 됩니다. 그 효소 음식 만들 때 특히 육류 고기 절일 때몇 방울 떨어뜨리면 맛이 한결 상큼합니다. 물론 믹서기로 갈아 주스를 만들어 마셔도 되고요. 아직 달의 맛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 더 하면 키위 맛과 비슷합니다. 다만 향기가 더 강하다 할까. 성분이나 효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어디 몸에 좋은 성분 안 들어있는 식품은 없고 효능 없는 식품 없으니 말입니다. 양다리, 참다리라도 불리는 키위도 다리와 같은 과이며 물론 같이 즙을 붙여도 되고요. 향수고 뭐고 잔잔한 알보다는 굵은 열매를 좋아하면 키위를 심어도 됩니다. 만일 키위를 심으려면 한겨울 최저 온도가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요즘 이상기후로 기온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컷 잘 키워 몇년 만에 한파가 오면 이제까지 공들인 것이 허수가 되니깐요. 지도에서 보듯이 가 지역만 가능하며 그것도 북쪽 경계 지역과 가까우면 내한성 있는 품종을 골라야 합니다. 물론 이 지도는 일률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우리 지역과 비슷한 여건에서 재배하는 곳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이름에서 보듯 양다래, 참다래, 즉 키위 특성이나 달의 특성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열매 크기, 또 내한성, 또 껍질을 까서 먹는 점이라 할까. 기본적으로 암소가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론 껍질째 먹는 키위도 있습니다. 스키니 그린이라는 품종입니다. 그외 다른 품종도 많고요.
심지어 일세 달인처럼 자웅동주인 솔라시모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와 달리 키위 자웅 이주 품종은 전문적인 가원이 아니고는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리에는 비록 암수가 따로 있는 자웅 이주라 할지라도 암수 모두 심으면 저절로 수정이 되고 결실되는데 참다래, 즉 키위는 함께 심기면 한다고 수정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암수 꽃이 피는 시차가 다릅니다. 그래도 수꽃이 먼저 피면 미리 꽃가루로도 받아두었다가 인공 수정을 시키겠는데 공교롭게도 암꽃이 먼저 핀답니다. 키위 전문농은 작년에 수꽃 가루를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거나 구입하여 암꽃에 살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키위를 키우고 싶어도 지역 여건상 심고 재배할 수 없어 들은 풍월입니다. 다래꽃이나 키위꽃도 크기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키위든 다래이든 봄철 꽃만 봐도 본전 뽑습니다. 다래나 키위꽃은 포도나 감, 대추처럼 올봄 새로 나온 순에서 핍니다. 그 외에는 재배상 따로 알아둘 것은 없습니다. 작물 특성상 산지가 유리하고 반양들에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다 재배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과는 달리 심어놓기만 해도 저절로 자란다고 할수 있습니다. 토종이든 계량종이든 지금까지 길러본 경험으로는 병충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는 자연적 무농약이니 농약 싫어하는 사람에겐 딱입니다. 혹시나 다른 분에게는 다래의 병충해 구경을 하는지 인터넷에 검색해도 제 이야기와 똑같네요. 한 5, 6년 지난 뒤 가지가 서로 얽히고 복잡해지면 겹쳐지는 가지 잘라주면 전정도 끝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주 세우고 결망 그물 씌워서 심어 타고 오르도록 하면 됩니다. 때에 다만 한 가지, 덕장이 달의 무게만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되어 그 위에 눈이 내리면 기둥이 약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굵기가 25mm 정도 되는 파이프를 촘촘히 세우거나 32mm나 48mm 파이프를 세우는 것이 부려튼튼입니다. 그물 안팎으로 손이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그물코가 넓은 것이 순치기나 열매 수확 때 작업하기가 순조롭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달의 품종은 다양합니다. 직접 묘목상에 들리거나 묘목상 홈페이지에 카탈로그를 보고 열매 굵기, 당도, 식감, 꽃의 색깔과 모양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자웅동주로 자가 수정이 되는 품종을 고를까? 아니면 비록 암수 모두를 심어도 열매나 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까? 또 암수나무는 어떻게 짝을 지을까도 생각해야 합니다. 묘목 구입과 심는 시기는 봄에도 가능하나 가을 낙엽이 진 10월 하순이나 11월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키위는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지만 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그늘막에 달래나무만 얹지 않고 이 영상에서처럼 으름나무도 얹었습니다. 아마 이 으름 덩굴도 시골에 살지 않는 분이라면 생소할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산에 있는 이 으름나무에는 이처럼 많은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계량종입니다. 다음 시간이 나면 이 으름 덩굴 재배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